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지리산.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지역의 고랭지에서 토실토실하고 부드러운 품종의 고사리 종근 보급과 고사리 재배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건고사리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며 가을에는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지리산 참 좋은 농업회사 법인을 소개합니다. 고사리의 종자용 뿌리인 고사리 종근은 봄철 3, 4월에 심으며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잡풀을 없애기 위해 로터리 작업을 한 후 관리기로 골과 두둑을 만들고 골 안에 고사리 종근을 세 줄로 길게 이어서 놓는데 깊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좋습니다. 종근을 심을 때 바람과 햇빛에 마르지 않도록 종근을 골 안에 놓으면 곧바로 흙을 덮어주며 흙을 덮은 후에 발로 밟아주면 흙과 고사리 종근이 밀착되어 공기층이 없어져서 발화가 잘 됩니다. 고사리 종근을 심고 나면 지역의 기후와 온도에 따라 2개월 정도의 고사리 순이 올라오며 날씨가 추우면 더 늦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고사리 순이 올라오고 3개월 정도가 되면 세력이 좋아지며 5, 6개월 정도가 되면 고사리 순이 무성하게 자라서 고사리 밭이 만들어집니다. 고사리 종근을 심으면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수확을 하는데 고사리 순의 아래쪽을 손으로 끊으며 툭 부러지는 지점을 끊어야 억세지 않습니다. 끊은 고사리는 한 번 더 억센 부분을 선별하여 끓는 물에 생고사리를 넣고 계속 불을 피워서 생고사리를 넣어서 식혀진 물이 다시 끓으면 꺼내는데 제대로 익혀야 불릴 때 잘 불려집니다. 익힌 고사리는 햇빛에 말리며 중간에 뒤집어서 손으로 털어주면 고실고실하게 잘 마릅니다. 잘 말린 고사리는 100g부터 600g까지 포장하여 판매하지요.